아, 근데 참 실타래 찾기 쉽지 않네. 누구예요? 어, 전화했어? 전화했지. 자기 왜 오늘 안 받았어? 바빠? 어, 아니 저 안방에 전화기가 있었고 내가 부엌에 나왔어. 그래요? 하여튼 거긴 재밌어? 아유, 말하면 뭐래. 광오빠가 얼마나 잘해주시는지. 어, 광오빠는 뭐야? 서울 갈 날이 다가오니까 싫으네 벌써. 아니 이건 교회 갔다 오고. 어때? 아들하고 둘이 있는 기분이 어떠시오? 아유, 뭐 그런대로. 괜찮지? 그런대로 뭐. 그런대로 어떻다는 거야? 싫다는 거야? 좋다는 거야? 뭐. 그냥 평상시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지 뭐. 그래요. 아, 네, 며칠 있다 봅시다. 그래, 알았어. 잘 놀다 와. 네, 안녕. 두 분은 참 사이가 좋으셔. 그죠? 어, 누구시지? 사위다. 우와. 사위다. 야, 오랜만이다, 우리 아, 태연이. 진짜 오랜만이네요. 우와. 벨을 안 누르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시는구나. 그 정도로 이제 자주 오나 보다. 형님, 어? 좋았습니다. 어? 아, 그 웬일이야, 연락도 없이? 투명이 피셨어. 아니. 어? 아, 너무 잘 어울리세요, 근데. 남자야, 남자야. 좀 자, 피곤할 텐데. No. 나 얼굴 빨개졌지? 하얗신데요? 어머니 저 1등 사위죠, 1등 사위. 초밥댁에 자주 오세요? 저는 자주 와서 뭐 와이프 없이도 뭐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외식을 한 적도 있고요. 제가 이제 좀 더 잘 다가가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죠. 좋은 사위다. 아, 좋은 사위. 어쩐 일로 오시게 되셨는지? 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갔던 건 아니고요. 네. 처가 식구들 중에 가장 위험한 원투가 같이 한 집에 있으니까. 아, 상황이 안 좋구나. 좀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. 와이프도 걱정하고 그래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. 걱정돼서. 오, 어머니 계실 때 못 드시게 하니까 꽈배기 좀 사왔습니다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야, 이거 맛있는 거지 않네. 꽈배기 맛있지, 이거. 어, 형님. 아, 매형 좋아한다 그랬죠? 얼굴 좋아. 웃는 거 처음 봐요, 이 집에서 웃는 거. 처음 표정이 본다. 피셨어요. 저런 표정이 있구나. 윗니를 처음 봤어요. 오늘도 얼굴 좋아. 확실히 표정이 너무 살은 밝아지고. 많이 빠졌는데. 야, 용이 너 이거 팩 아니야? 요즘 관리한다면서. 어, 감사합니다. 뭐 얼굴 하는 팩? 네. 되게 세심하네요, 김태현 씨가. 뭐 커피 하나 타죠? 아, 제가 탈게요. 뭐? 아, 아버님, 제가 탈게요. 따뜻한 거? 아니요, 저는 아이스로. 아이스? 네. 아니 뭐 다 아는구나. 별게 없었어? 아니 아버님이랑 둘이서 뭐 별일 없었어? 저 뭐 항상 동선 똑같으니까. 오,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웃음소리도 나고. 화기애애. 어머님 언제 오세요? 화요일 날 올 거라나? 아, 너무 보기 좋다. 그니까. 당일 놀으라고 이렇게. 수요일인 거 같은데. 수요일? 오는 것도 모르네. 뭐 무사하게 오시면 되죠, 뭐. 그러니까. 김태현을 매개로 대화가 이루어지네요. 그죠? 어떠세요? 어머님 안 계시고 혼자 이렇게 또 한 며칠을 지내셨는데? 장단점이 다 있지, 뭐. 앉아요. 왜 나왔냐, 갑자기? 왜 나왔냐? 어? 왜 나왔냐? 배영은? 오빠 안 왔어. 나 오빠 있는 줄 알고 나왔지.
바로 들어가죠. 좀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다 보니까 식탁에 가는 걸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. 야, 참 좋아하는구나 매형을. 다른 사람 같다. 예, 뭐 매형이랑 얘기할 때는 뭔가 대화도 잘 통하고 뭐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. 진짜 친형처럼 제가 잘 따르기도 하고. 그럴 것 같아. 엄마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. 밥 말고 단점은 뭐가 있어요? 사실 뭐 보고 싶은 게 단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난 그런 얘기는 못하지. 아버님 좀 하셔야 돼요. 이제는 칭찬도 좀 해주시고. 공평한 시선 처리. 쫓겨날까 봐 나중에. 요새 설거지는 잘하시잖아요. 그렇지. 명 MC는. 병이도 옛날에 반찬 투정 많이 하다가 지금 안 하잖아. 지금 쏙 들어갔죠. 쫓겨나갈 수도 있으니까. 너도 나가라 뭐. 야, 사람 사는 집 갔다니. 어, 그러니까. 근데 내 독립은 해야 돼. 나이 먹으면 독립을 해서 자기 살림을 해봐야. 그렇죠. 결혼할 준비도 하게 되고. 결과적으로는 다 좋아. 결혼하는 게. 결과적으로. 어.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나이 어렸을 때는 갑분싸. 거의 친구처럼. 부인도 완전히 친구같이. 아, 두 분 보면 진짜 친구처럼 사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해할 거 이해하고 또 접을 거 접고 혼나는 표정이에요. 이러면서 뾰루퉁 안에 뾰루퉁. 근데 가보면 어이 자라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저한테요? 어, 갑자기. 도대체 노선을 어디로 정했을 거예요? 이기는 편, 우린 편. 그래,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마르고 이런 것들이 나보다 더 구닥다리인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자네가. 어, 뭐 어떤 면에서? 아들이 다쳐있는 게 아니라 자네가 많이 다쳐있는 것 같아, 지금 보니까.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? 아니, 말, 대화, 그 방식이? 그 종류가. 말하는 과정들이. 네. 완전히 꼰대 같아. 선생님만 아, 하실 수 있는 말이다. 되게 뭔가 이렇게 약간 죄송해요. 약간 이렇게 좀 시원한. 그러니까요. 이게 없지 않아 있기. 죄송해요. 이렇게 네. 긁어주는. 아니, 맞아요. 딸하고 얘기할 때거나 뭐 아내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농담도 잘하고 저도 이렇게 편하게 해요. 근데 저를 안 쳐다보고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뭐 물어보면 그냥 단답으로 딱 예 아니요만 딱 하고 끝나니까 얘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. 그쵸. 나도 오래 걸렸어. 에. 우리 아들하고 관계도. 근데 이길 수는 없잖아. 어차피 생각해보면 애비가 이길 수는 없거든. 그럼요. 사랑 때문에. 그렇죠. 네. 사랑 때문에. 그렇겠지. 이제 측은지심이 생겨. 그래서 이제 해준다라고 그랬다가 또 그것도 야단 맞았지. 그렇죠. 눈을 그렇게 막 쳐다보고 하지 않았던 게 오래된 것 같아요.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잘 봐요. 참 아이러니하죠. 아버지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, 옛날부터.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래요, 저게. 해주긴 뭘 해주냐, 그냥 하면 되지. 하는 거지. 눈치 많이 보네. 아, 아버님 잠깐만요. 영희 잠깐. 어, 가지 마세요. 어? 아, 따로 가지. 처남이 원래 아버님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. 제가 불편할까 봐 계속 같이 앉아 있어 준 건데 얘가 힘들 것 같은 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힘든 거. 그거 그렇게 안 들어가면요. 대화가 안 끝나요? 3시간, 4시간도 이어져요. 4시간 반을 강아지 산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? 아, 여기가 무슨 집인데 이 식당이 여기 생겼다가 이 자리는 생기면 망해. 예전에는 어떤 식당이 있었고 뭐 족발집이 있었다가 떡볶이집으로 바뀌고 모든 그 동네의 히스토리를 다 설명해 주시고. 아버님하고 요 며칠 또 어땠냐? 난 사실 그게 걱정돼서 온 것도 크거든. 그런 것 같았어요. 둘만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큰일이구나. 그냥 방에만 있었어요, 계속. 잠깐만. 나갔다 올게. 일단 분리를 시켜놨어요.
아니 세심해요. 태현 씨가 진짜 세심해요. 되게 머리가 비상한 친구예요. 아버님 그 윤희한테 들었는데요. 무슨 오메가가 없어졌는데 용의선상에 저도 올랐다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. 아니야. 왜 김서방이 가져간 거 아니야까지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내가 볼 땐 제일 신빙성 있는 거는 엄마가 이 방 정리하고 이러면서 아마 치웠는데 어디다가 놨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. 뭐 흔한 일이죠. 아니면 영희하고는 뭐 대화 나누거나 좀 답답하시진 않으셨어요? 별로 얘기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진전이 돼야 되는데 네. 그게 안 되고 단답으로 끝나니까 그렇다고 매번 얘기할 때마다 새로운 주제를 꺼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. 아버님 그러면 저희 이렇게 또 남자 셋이 또 따로 이렇게 시간 될 때가 많지 않잖아요. 아버님 주종모 어떻게 오늘 당구 한 게임 치면서 어떻게 저녁 내기 한번 하실까요? 야 사위가 큰 역할한다. 아니 게임이 되겠어? 이런 데서 꼭 저희가 이겨갖고 뭐 좋은 그림이 나오겠습니까? 그냥 뭐 진다 생각하고 한수 뭐 배운다 생각하고 가겠습니다. 그렇지 뭐. 아 당구 잘 치시는구나. 재밌겠다. 와 진짜로? 당구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. 그래서 또 이제 후배들하고도 가서 치기도 하고. 오. 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. 예전에 4구는 400까지 쳤었죠. 선생님도 잘 치시죠? 당구. 당구 잘 치세요? 오래됐는데 150이야 그냥. 아, 예. 150이어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150이어도 잘 치는 건데 400은 거의 저희들 입장에서 거의 신급이에요. 아, 그 선수급이에요? 그러니까 안 보이는 길이 없는 거야 400은. 아~ 그 정도는 아니고. 아니 뭐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. 근데 뭐 당구 치자 그러면 네. 우리는 칠 수 있지만 네.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. 안 좋아하시나 당구를?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.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겠습니까? 그래도 제가 가자 그러면 그건 가니까. 그건 내가 네. 하면은 절대 안 듣거든. 예, 네, 그렇죠. 제가 한번 얘기를 잘 해보겠습니다. 한번 그러면 제가 그래 얘기를 하고. 네. 요즘 친구들 당구를 그렇게 많이 안 치는데 옛날만큼. 진짜 왔다 갔다 힘드시겠다. 뭐 비록 힘든 일은 아니지만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뭐 이 프로그램 덕분에 좋아지지 않겠어요? 저는 사위로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잘 좀.